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오대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제국 책 66쪽에서 72쪽의 내용입니다. 책 느네베 발굴기의 기록입니다. 1817년 어스틴 헨리 레어드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아스리아 왕국의 도읍지였던 느네베가 실제로 존재했었는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아스리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어느 왕국보다도 오래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듯 오랜 영화를 누렸다는 아스리아 왕국의 흔적은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위의 기록처럼 19세기까지도 아수르의 유적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아수르 역사가 지어낸 역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최초의 대변혁으로 인한 엄청난 과학의 발전으로.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은 아수르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유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 정도 가지고 아수르 이야기에 코웃음 쳤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오만한 태도이며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과학이 발달하여 최첨단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한 과학의 정보와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19세기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즈음, 아수르의 유적들은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로마의 지성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명명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그 언급이 있습니다. 아스리아는 520년에 걸쳐 상아시아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항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메디아인이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가 520년간 상아시아의 지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페르시아의 두 도시 국가 중 하나인 메디아를 언급하기 위해 아수르를 말했습니다. 아수르의 존재를 드러낸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아수르에 대해 다음의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아스리아 땅은 비가 적어 씨앗이 겨우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정도일 뿐이지만 강물을 이용한 관계로 작물을 키우고 곡물을 수확한다. 여기에서는 이집트와 같이 강 자체가 밭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인력을 이용한 두레박 틀로 물을 밭으로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저녁에 걸쳐 이집트와 똑같이 많은 운하가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하 중 가장 큰 것은 항해가 가능하며,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겨울철에 해가 뜨는 방향 동남쪽으로 흘러 다른 또 하나의 강, 즉 리노스를 연안에 끼고 흐르는 티그리스 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수르의 존재 여부는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의 1846년부터 약 7년에 걸친 니네웨에 대한 발굴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니네웨의 발굴이 초기에는 난항을 겪다가 레이어드가 메소포타미아의 구릉 파는 비법을 하나 배우게 된 것이 발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법은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자들에 의해 답습이 되고 있는 비법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보물을 발견하실 기회가 있을 때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스루인들은 궁전이나 신전을 지을 때 우선 평지에 30피트 또는 40피트 높이의 기단을 진흙 벽돌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허들은 이단 위에 남게 되고 바람에 날려온 흙 모래가 쌓여 거대한 인공구룡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이어드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쌓은 기단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기단이 발견되면 참호는 기단의 윗면과 똑같은 높이를 따라 수평으로 봐야 합니다. 그보다 더 깊숙이 파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여섯 동안 삽질만 하던 레이어가 드 구름 꼭대기로부터 20피트, 약 6m를 파내려가니 굽지 않은 벽돌로 쌓은 기단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느느웨의 발굴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비가 종식되고 성경에서 말한 나훔서의 예언이 실제 사건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아수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자든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폴 존슨의 연구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오자 아스르아는 점점 커가고 있었다. 살만 에셀의 비문인 블랙 오벨리스크에 따르면 예후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아스르아에 조공을 바쳐야 했다. 이를 통해 아스르아의 공격을 무마시키려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아시리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주변의 몇몇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745년에 잔혹한 티글랏 빌레셋 3세가 왕좌에 오르면서 아시리아는 제국주의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복된 지역에 대량의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기원전 740년 그의 연대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나엠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는 도망쳐 내게 항복하였다. 모직으로 만든 채색옷, 아마포로 만든 옷을 나는 그의 조공으로 받았다. 기원전 734년에 그는 해안지대를 지나 애국강에까지 진출하여 그곳에 있던 엘리트 계층과 부자, 상인, 기술자, 병자들이 아시리아로 이주되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참고로 티글랏 빌레스 3세는 BC 745년경 플루라고 불렸던 일개 병사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정권을 찬탈하여 아수르 왕이 되어 아수르를 일약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티글랏 빌레스 3세는 기록에 의하면 정복력이 야수와 같았으며 군사학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티글랏 빌레스 3세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 목표로는 애굽 점령을 꿈꾸었고 애굽을 기반으로 지중해 연안국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뉴웨이는 그성 위로 무리 범람해서 토사가 구릉 위로 20피트나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한 지약 200년 후에 크세노폰이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위하여 그 지역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발 아래 는누에가 누워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는누에 근처만 해도 1년 이상을 유적을 찾던 레이어드가 구릉 위로 토사를 6m나 파헤치고 들어가서 발굴한 는누에석은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는 초월에서부터 200피트, 60m 이상, 성벽의 두께는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이, 다섯 개의 성벽과 세 개의 외호로 수비되어 있었으며, 니누의 변두리에는 30채도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처음에 너비 160km, 길이 640km 크기의 땅뜨기를 소유한 작은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국주의를 펼치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팔렉스까지 뻗어 나가 3200km에 걸친 소아시아와 초원과 사막을 장악하고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000년도 더 지나 땅속에서 고고학의 도움으로 존재를 드러냈으니 아수르 제국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대영박물관과 아수르 유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속죄, 죄는 무엇인까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입니다.